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순천시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혐의가 구체화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입니다. 문형철 기자입니다. 순천에 있는 모 산장 인근 공터입니다. 오늘 오전 11시쯤 순천시청 6급 공무원 55살 김모 씨가 나뭇가지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발견 당시 시신에 외상의 흔적은 없었고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지난 7월 중순까지 순천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했던 김 씨는 부적절한 수의계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. 경찰은 김 씨가 하수도 정비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서 17억 원대의 자재를 구입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지난달 중순 경찰에 출석한 김 씨는 몸이 좋지 않아 다음에 조사를 받겠다며 1시간 만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혐의가 구체화되면서 지난 22일에는 김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. 김 씨는 22일부터 휴가를 내고 사무실에는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. 경찰 수사가 있고 지금 현재 그 결론이 안 맺혔기 때문에 징계는 유보된 상태였거든요. 갑자기 이런 일을 하고 저도 좀 당황스럽습니다. 김 씨가 숨지면서 부적절한 수의 계약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파악하는 데는 일부 차질이 예상됩니다. 경찰은 업체 관계자의 뇌물 제공 여부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